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 우선 그 청국장을 먹인 쥐가 그 혈당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었고요. 그 다음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그 활성이 또 증가됐습니다. 그 인슐린 수용체가 증가됐다는 것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활성이 증가돼가지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. 또한 동물 실험 결과 그 베타 세포가 증식된 효과를 얻었었습니다. 이 세 가지들은 그 당뇨 예방 효과 직접적인 그 결과로서 현재로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 FDA는 콩식품의 건강 기능 A등급을 주며 하루 25g의 콩 단백질 섭취를 권하고 있다. 영양의 보고, 콩 섭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. 세계 장수촌의 밥상 위에 빠지지 않는 콩.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있다. 햄버거를 무척 좋아했던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은 심장 수술 후 열렬한 두부 애호가가 됐고 그의 부인이자 미상원 의원인 힐러리 역시 콩 간식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.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된장과 두부, 콩나물 같은 콩식품은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입니다.